오늘 영상은요, 진짜 파크 골프 티샷 있잖아요. 티샷 치는 거의 끝판왕입니다. 제가 특집으로 지금 3회차 다루고 있는데요. 파크 골프 정말 잘 치는 샷을 계속 연구해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사례까지 설명을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그냥 빨리 시작할게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표본인데요.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하게 잘 치는 후미유키 선수라고 합니다. 일본의 아주 최고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초청받아서 몇번 왔다고 하고요. 우선 샷을 조금 치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노란 거 보시면서. 회원님, 이거는 쓰러 치는 샷이에요. 나중에 영상 뒷부분에 제가 한번더 설명을 합니다. 아, 우리 골프도 그렇고 쓰러 치는 샷이 있어요. 이렇게 쓰러 치는 샷이 있어요. 왼쪽 보시면은 제가 노란 거 마우스 보십시오. 발 계속 설명드리는 거 있잖아요. 오른발 쪽 끝쪽에 노라고 엄지발가락까지 오른발 쪽에 노란 이유가 그겁니다. 이번은 터칭하면서 더 슬라이스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까지 오잖아. 이 샷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치기가 힘들어요. 오늘 영상은 요 샷하고요. 두 번째 요거는 이 샷은요. 탁 찍어 치는 샷입니다. 톡 찍어 치는 샷이에요. 조건이 조금 안 좋을 때 이렇게 찍어 치는 샷인데요. 톡 찍어 치는 샷이에요. 요 샷을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내 같은 선수고요. 제가 항상 주장하면서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티샷은 간 방향이 요방향이고, 쓰는 거를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서 있잖아요. 요렇게 대각으로. 요렇게 대각으로 서 있지요. 공 방향은 이 방향이고요. 채는 요 방향이고. 요거를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공을 띄울 수가 있고, 거리가 어느 정도 나갑니다. 파크 골프는요, 공을 띄워서 가는 거리가 10%라고 놨을 때, 10이라고 놨을 때, 떠서 가는 거리가 40 정도, 굴러가는 거리가 60 정도 나오게 해야 거리 맞추기가 쉬워요. 다 띄워서 갈 수는 없습니다. 파크 골프채의 단점이에요. 근데 처음에 10% 해놓고 힘을 세게 주면 거리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골프채가 떠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드레스 때 치는 샷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고요. 자, 이 사진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지요. 치는 위치가. 원래 친다 보면 요집 방향으로 쳐야 되잖아요. 우리 아마추어들이 볼 때. 근데 여기가 아니고 실제 치는 데는 여기가 있습니다. 노란 거 보이십니까? 여기? 요쪽으로 치는 거거든요. 근데 위치를 이렇게 몸을 그만큼 틀었잖아요. 몸을 대각으로 틀고 공은 이쪽으로 보냅니다. 자세는 이렇게 잡고 칠 때는 이렇게 보냅니다. 채가. 실질적으로 치는 방향은 이 노란 거 있잖아요. 이 방향이에요. 여기까지 캡처는 안 했지만, 요 방향이에요. 그래서, 쓰는 위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프, 일반 골프에서 설명하는 것과 굉장히 틀리다는 걸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채가 샤프트랑 밑에 페이스 면이랑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가 없어서 그래요. 각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형님, 영상 뒤에는 제가 저희 세트장에서 직접 치는 설명을 한번더 하니까 아마 이게 끝판왕이 될것 같아요. 요걸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어서 세트장에서 찍은 영상까지 보세요. 영상 보셨지요? 놓는 위치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고, 여기서 실전으로 얘기를 한번더 해드릴게요. 티샷은 회원님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티샷 개념을 정확히 머릿속에 인지를 해야 정확한 샷을 칠수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일반 골프랑 파크 골프랑 어떤 게 조금 틀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 골프채 이거는요. 일반 골프채로 제가 한번 치면 이거는 그냥 툭 쳐도 230m 정도가 나가요. 어마하죠? 230m가 나가고 골프에서 파크 골프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한 번씩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 골프는 위쪽에서 힘을 이렇게 그냥 주고 탕 치고 밀고 가면 됩니다. 이게 파크 골프랑 좀 틀린 거고요. 힘의 논리를 조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보시고. 자, 이건 그냥 쉽게 한230 전후로 나가게 칠게요. 뭐 멀리 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툭 밀으면은 요렇게 나가서 200뭐30 그냥 30 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230 자세는 요렇게 툭 치면 되고요. 요렇게 치면 이게 골프 방식이에요. 이게 골프 올려치는 방식입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게 올려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파크 골프로 옵니다. 파크 골프로 와서 이게 세팅을 바꿔놓을게요, 회원님. 세팅을 어프로치로 바꾸고 거리를 50m로 그냥 놓을게요. 거리를 50m로 놓고. 근데 요게 파크 골프로 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티샷을요. 요걸 놓으면 요걸 딱 해서 50m 내보낼 때 제가 최종안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설명한 거 결과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내가 내보내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공 방향이에요. 내가 쓰는 위치는 요렇게 서야 돼요. 후미야키 선수 같이 요렇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이게 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요게 공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공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 발가락 놓고 이렇게 쓰고 요렇게 쳐야 돼요. 요렇게 팔도요. 우리가 골프는 이렇게 쓰거든요. 파크 골프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채가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채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공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일직선으로 칠수 있다는 게 지금 제가 레슨의 영상에 계속 해드렸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티샷 할 때, 티샷 밀 때, 그다음에 파크 골프는 치는 방식이 두세 가지가 있어요. 주로 두 가지만 얘기하자고. 이거는 올려치는 샷. 그 다음에 찍어치는 거. 찍어치는 건 이건 공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일자로 서도 됩니다. 일자로 서도 되는데 찍어치는 방식은 뭐냐면 공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 여기에. 여기에 있어서 얘를 그냥 탕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탁 찍어야 돼. 근데 요거는 디봇이라든지 악조건일 때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찍어칠 때는 거리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왜 파크골프를 올려치느냐면 거리 맞추기 쉬우려고 올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찍어칠 때는 여기서 그냥 툭 찍어치 이렇게 툭 찍고 멀리 가지도 않아도 돼. 얘는 그냥 반드시 퉁 찍고 내가 원하는 거리 정도 갔겠다는 정도로 감으로 치는 거고 올려칠 때 거리 잘 맞출 때는 이게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옆으로 밀고 이 상태에서 채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쭉 밀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이게 너무 중요한 논리라서 제가 특집으로 계속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이번 레슨으로 티샷은 끝난 겁니다. 공.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을 놨어요. 공을 놓으면 앞 지점에다가 눈으로 어느 지점 하나를 잡습니다. 아무 지점 하나, 뭐 잔디가 죽어 있다든지 흙이 있다든지 무슨 돌멩이가 있다든지 지점 하나를 잡고 내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고. 전에 영상 보십시오. 이렇게 쓰고 내가 잡은 지점으로 얘를 그냥 툭 밀면 돼요. 겨드랑이 붙이시고 짧은 거리에 짧은 거리 중요하거든요. 겨드랑이 뛰면 안 돼. 그럼 안 맞아요. 타점이. 겨드랑이 붙이시고 자 이렇게 해서요. 요 줄로 친다고 하면 저건 샘플 하나 제가 직선으로 보내놨던 거고요. 줄로 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요욕 있는 대로 이렇게 퉁 밀면 됩니다. 퉁 밀면 돼요. 저줄 있는 데까지. 이 헤드도 거기까지 쭉 딸려가게. 보십시오. 이렇게 쭉 가게.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50m 딱 보낸 거예요. 이렇게 툭. 이렇게. 파크 골프는요, 정말 티샷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티샷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티샷이 근처까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즘 제가 네 차례에 걸쳐서 티샷 특집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마 특집이 한번더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그때 일주일에 두번 영상을 올리는데 한 번은 골프 채 관련된 얘기를 올리고 한 번은 레슨 영상을 올리니까 시청하시다 보면 회원님 실력들이 쭉쭉쭉 늘 거예요. 왜냐면 저는 골프에서 23년 치다가 파크 골프로 넘어왔기 때문에 파크 골프랑 골프랑의 논리를 계속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회원님들이 다 실력이 좀 뿜뿜뿜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